왜 자꾸 왜 자꾸 씨발 이러는 거야? 천식이 있어가지고. 어? 천식이 이거 있습니다. 네. 기계 어딨어? 병원을 안 가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씨발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침 감기 약으로만 먹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 하긴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 거야? 제 몸을 안 챙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몸까지 안 좋아요. 천식까지 있고 계속 옆에다 뭐 이러길래 담배 착착 펴 이랬더니 천식이라네. 오, 가.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씨발 이게 뭐냐고. 왜 계속 이러고 있어. 너 원래 있던 데로 있어봐. 왜 손가락 이러고 있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보잖아. 아 왜 이러고 있냐고 씨발 나 때릴라 그래? 아닙니다. 그럼 너 씨발 욕하는 거야 나한테?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야? 뭐 매장이 지저분하면은 씨발 야 아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싹 밀어. 주방이 더러워도 사람 내가 보내줄 테니까 싹 갈어. 너는 어떡할 거냐고. 너 자체가 문제인데. 어? 뭐 애가 존나 소심하고 말만 하면 씨발 이러고 있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돼? 2 hours later. 간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손이 진짜 막 이게 여기 굳은달 보이잖아. 제 손가락을 고기 손질하다가 썰려가지고. 손가락이 썰린 거야? 인대 80%가 지금 손상돼가지고 지금 조금 그래서 약간 긴장하니까 손이. 아 그래갖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야 씨발 그럼 말을 해야지 왜 갈 때 돼서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봐봐 괜찮아? 지금 손가락이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여서 지금 요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좀 긴장해서 근데 자꾸. 그럼 얘기해야지. 너 때문에 나만 또 이상한 놈 되는 거 아니야. 저 형님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조심하고. 예. 왜냐면 팔에도 다 상처예요. 지금 여기도 다 상처고. 다 상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인이에요. 주방으로 들어가. 예. 갈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대박나. 예. 원래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말리가 차도 뽑았어요. 제너시스를 뽑았더라고. 돈 벌어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이제 그런 데다 투자를 하라 그랬더니 애가 무슨 제너시스를. 진짜 오늘 가서 확실히 교육할게요. 애새끼가 정신을 못 차려. 왜 네가 뭔데 어? 네가 뭔데 제너시스를 왜 샀어? 아버지 좀 태워드리려고 샀습니다. 일단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야 너 저 구석으로 들어가. 진짜 확실히 예전보다 살이 쪘네. 얼마나 편하길래 그래. 사실 편한 것보다 그 하루에 소주 한 병씩을 마셔서 살이 찐 것 같습니다. 왜 소주를 처먹었냐고 네가. 너 술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맨날 지각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었으면 술 처먹지 마 하고 쌍욕을 했을 텐데 아침 7시 반 새벽 5시에도 연락 오고 가게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애. 욕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럼 가게 이사 가고 싶니?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너시스는 왜 샀어? 우리 정신 나간 새끼야. 형이 차 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습니다. 돈 벌어갖고 집 사고 그냥 그런 데다 투자하라 그랬지. 누가 차를 제너시스를 네가 왜 사냐고. 레이도 아니고. 아 저 레이 탔었습니다. 근데 왜 제너시스 왜 샀냐고. 아 그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 네 맞잖아. 네 맞습니다. 제너시스가 너한테 맞아? 타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씨 승차감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형이. 아 저한테는 과분한 차인 것 같아요. 너 원래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고 했잖아. 너 영상 찍고 나서 8개월 동안 무슨 다른 적 있어 없어? 하루 있습니다. 왜 닫았어? 아버지가 응급실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입원하게 되셔가지고. 그럴 땐 과감하게 쉬어야 돼. 아, 진짜 대단하네요. 저랑 약속을 하고 8개월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안 쉰 거야. 여기가 10시 반 되면 샷다를 닫아버려요. 이 시장 아니.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24시간 하고 싶은 거잖아 밖에 나가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돈은 준비됐니? 돈이 없습니다. 너 지금 얼마 모았어? 통장에 한 2천 정도 있습니다. 너 지금 차 사가지고 없는 거니 혹시? 네 차 살 만큼 없죠. 할부로 안 썼어? 계좌이체 있습니다 전부 다. 얼마를? 중고로 사서요. 얼마주 샀는데? 그 취득세까지 다 하니까 3,950. 그걸 올 현찰로 4천만 원을 꽂았어? 네 꽂아버렸습니다. 너 그럼 씨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형 때문에?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씨 뭐 형한테 뭐 커피 한 잔도 안 보내더라? 생일 때 케이크. 이 사람이 좀 술이 들어가야지 좀 속마음이 나오잖아 맞잖아. 아, 네. 얘기를 하고 갈게. 짚을 건 짚어줘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사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데 형이 한 달 전부터 너한테 야 너 왜 지금 문 닫았어? 너 왜 지금 문 안 열었어? 왜 브레이크 타임이 2시간이야? 이러면서 미쳤어? 라는 리앙스로 좀 뭐라고 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왜 미친 짓을 했던 거야? 저희 아버지가 조금 말이 야 왜 울어 갑자기. 야 왜 씨발 야 애들 왜 자꾸 울어. 미치겠네.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자꾸 이상한 애가 되잖아. 너 왜 내 못 사연이 있는데. 야 술 적당히 먹어. 아 지금 세 잔밖에 안 먹었어요 형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한 20년 전부터 아프셨어요. 근데 20년 전이면 제가 거의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냥 아버지 생각만 하면은 조금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1층 문 닫고 그랬던 게 혹시 아버지 때문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하셨다. 잠시만.
수술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재활과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아직 인지가 부족하셔가지고 내일 수술을 하실 거예요. 자,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 만리삼구 보쌈 족발 사장님이 사실 제 영상을 찍고 8개월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루가 문 닫았었잖아요. 네. 하루가 문을 닫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욕을 했거든요. 너 죽을 때까지 안 쉰다고 형이랑 약속을 했는데 왜 쉬었냐. 그럼 그게 아빠 때문이었어? 아, 그것도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아버지가 응급실을 좀 가야겠다고 해서 데려다 드렸는데 제가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때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많이 느꼈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저만 힘든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든데 뭐 저만 힘들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아 진짜 나 애들이 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마지막에 와갖고 물어봤을 때 이런 상황을 얘기하든지. 자 이제 넘어갈게요. 아 여기 분위기가 아,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너 형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모으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제너시스를 산 거야? 제가 제너시스를 작년 12월 달에 중고로 산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수술을 하면 죽는다? 눈이 안 보인다? 수술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아들이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원래 아니 제가 차를 산 이유가 아버지?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기준은 그거지. 뭔가 제너시스면 약간 좀 이 정도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버지를 그 차를 태워줬었나요? 차가 한 12월에 그때도 막 이제 뭐 죽네 사네 뭐 눈이 보이네 안 보이네 뭐 수술하면 눈 안 보이니까 지금 가서 병원 가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저는 좀 하루하루 급했거든요. 빨리 차를 사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1월 16일 날 입원을 하셨는데 그 12월부터 16일까지 1월 16일까지 한 5번 정도 그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면서 뒷자리에 태워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일단은 왜 영상 마지막쯤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8개월이 넘는 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병원비랑 그런 건 괜찮아요? 갑자기 이제 중환자가 제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간병을 하는 것보다 나와서 가게에서 일을 해서 간병비도 벌고 병원비도 벌고 그런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간병인을 쓰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지금 돈이 괜찮아? 그 2월 초쯤에 그 풀타임 아르바이트랑 저녁타임 아르바이트가 그 사정이 있어서 관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분 정도 그 두 분 쓰는데 한 400 정도 드시거든요. 근데 그 간병인이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드리는데 그럼 한 달이면 4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풀타임 알바랑 그 저녁타임 알바가 관뒀기 때문에 그 돈을 세이브해서 이제 파출 이모들 쓰면서 제가 일을 조금 더 하면 간병인분 월급도 드리고 이제 그 병원비도 내고 네 그러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 진짜로 이게 버는 족족 계속 병원비 들어가야 되고 간병인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 제가 예전에 저였으면 부담이 됐었을 텐데 그래도 대표님 영상이 나가고 또 그만큼 이제 제가 고생하면 그만큼은 감당이 가능하는 수준이 지금까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자는 아버님이 빨리 일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배를 할게. 아버님 빨리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 되게 엄청 힘들었었겠네. 뭐 그래서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웬만하면 생각 안 하려고 뭐 노래도 듣고 그래서 내가 아예 아버지 얘기를 안 했던 거구나.